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1과목 이제 볼 거고요. 1과목과 연관되는 게 있어서 그거 같이 보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결제 파트를 같이 볼 건데요. 이 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무역 결제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장 방식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신용장 방식 또는 비신용장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신용장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옛날에는 신용장 많이 썼던 때가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도 이론상으로는 신용장 방식하고 그외 방식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 방식은 이제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신용장이라 하는 것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 조건부 지급 보증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급 보증 또는 지급 확약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은행에서 대금 결제를 보증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것이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특정한 조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 조건 등에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라는 거죠. 이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제시된 서류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모드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신용장 방식에는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을 저희가 송금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송금 방식이라 하는 것은 그 외국에 있는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원래 해야 되는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돈을 직접 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은행 쪽으로 송금판을 보내서 그걸 받은 은행에서 수출자에게 돈을 지급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금 방식 같은 경우는 이거를 크게 나눠봤을 때요. 사전 송금이 있고 사후 송금 방식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과 사후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보면은 물품의 선적 시기를 가지고 구분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선적 시기. 그렇기 때문에 선적 전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건 사전 송금 방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 DD, 그다음에 MT, TT와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후 송금 방식은 크게 또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동시 지급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대금 상환도 방식이라 말을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반대로 돈을 지금 나중에 보내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COD랑 CAD를 말을 하는 거고요. 사후 송금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픈 어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 가보면 송금 말고도 추심 방식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추심이라 하는 것들은 대금을 결제 받을 사람이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지급인 쪽으로 이렇게 어음과 환음과 관련 서류들을 보낸 다음에 대금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심 방식 안에서는 또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DP 방식하고 DA 방식 나뉘게 되는데, DP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DP나 DA나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둘다 상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환이라는 것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뭐를 했었을 때 나도 뭐 한다는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서류를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했을 때 서류를 넘겨주겠다라는 거고, 반대로 지급인 같은 경우는 서류 인도를 했을 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DP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DP 방식 같은 경우는 서류가 제시됐을 때 바로 지급하는 방식인 SIT 방식이 있는 거고, 나중에 서류 자체를 나중에 제시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유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유산스라고 하는 것은 유예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걸 바로 지금 은행에서, 추심 은행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됐을 때, 즉 만기가 됐을 때 지급인에게 제시를 하고, 지급인은 서류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A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수와 상환으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는 페이먼트이기 때문에 지급과 상환으로 되는 거고, 밑에는 인수와 상환으로 대금을, 그러니까 인수를 했을 때 서류 넘겨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면은 금융기법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금융기법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대금 결제 방법은 아니고요. 원래 정해진 결제 방법에 따라서 결제를 받는 것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를 내가 먼저 돈을 받는 것이 나올 수가 있겠고,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는 형태로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첫 번째가 팩토링 방식이 있는 거죠. 팩토링 방식은
팩터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그런 그 업체에다가 예, 금융기관에다가 내가 지금 받을 돈이 있는 것을 이제 판매를 한다고 판매라기보다도 할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도 금융이라 말을 쓰게 되고요. 일단 아예 누군가에게 내가 판매를 하는 형태를 포페이팅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용장 방식부터 볼 건데, 신용장 방식에서는 저희가 똑같이 ICC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통일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가 UCP 6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CP 600이 되는 거고, 일단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거래 형태를 전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크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가 그냥 수출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출상과 수입상이 신뢰관계가 있으면 문제가 없겠는데, 수입상의 상태를, 신용도를 그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을 경우는 수입상을 대신해서 더 신뢰가 가는 제3의 기관에서 돈을 지급해 줄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즉, 수입상이 대금 결제 의무를 갖고 있긴 하지만 수입상을 대신해서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보증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바로 신용장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상이라 하는 것들이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 보면은 신용장 거래에서는 여기 은행 쪽으로 신용장 개설 의뢰를 하거든요. 신용장 개설해 주세요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제가 신용장 개설 의뢰인이라고 말을 씁니다. 애플리컨트라고 말을 쓰게 되고요. 그 의뢰를 받아서 은행에서는 신용장을 개설할 수가 있는데, 요걸 저희가 개설은행 또는 발행은행 이렇게 말을 쓰게 돼요. 마찬가지인 게 여기가 만약 발행은행 그 표현을 쓰게 되면은 여기는 발행은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이 은행에서는 의뢰인의 어떤 그 신용상태 또 담보권 확보했음을 봐가지고 둘 간의 거래 약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신용장 개설에 관련해서 약정을 맺어가지고 신용장을 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은행에서 이렇게 직접 보내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수출상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다른 은행을 통해가지고 여기 은행을 통해가지고 이 신용장 개설된 거에 대한 통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통지라고 하는 것들은 간단히 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요게 저희가 신용장 거래에서는 외관상의 진정성이 충족되고, 그 다음에 신용장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서류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반대로 이걸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통지를 받는 사람 이상이 봤을 때는, 통지 은행이 통지했던 내용 자체가 통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외견상 진정성에 문제가 없는 거고 신용장 자체가 이제 위조된 것이 아닌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 한 통지한 은행을 저희가 통지 은행이라고 말을 쓰게 되고요. 이렇게 보내고 통지하게 되면 수출상은 이제 신용장 거래에서는 나중에 대금에 대한 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수익상이라고 말을 쓰게 되죠. 베네피셜이라 말을 쓰게 되고요. 이 수익상은 대금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조건부기 때문에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지만 대금 결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신용장에 관련된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서류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요거를 언제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은행에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명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일치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요. 그게 바로 아까 언급했던 제시하는 행위라 보시면 되는 거겠죠. 수익상은 관련된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서 지정은행 쪽으로 서류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제시를 받은 은행에서는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규정이 나오게 되죠. 서류 심사라고 하는 것들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하고 수익자가 제시했던 서류가 일치가 되는지를 보는 거고, 그 기간은 서류 제시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5은행 영업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일치성을 판단을 해서 일치하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뭐 대금을 지급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매입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불일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통지를 해주고 뭐 거절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제시를 했는데 이 통지했던 은행이
매입을 하는 은행이었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이 수익상은 제시를 하면서 매입 요청을 할수 있단 말이죠. 그 매입을 한다는 것은 원래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시기보다 더그 전에 요거를 판매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중에 받을 돈이 있는데 요거를 다른 제3자에게 지금 당장 돈을 달라는 것이죠. 다른 돈을 준 대신에 이 사람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만기 때까지 발생하게 되는 이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와 같은 비용들을 차감하고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 대금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을 하면 구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매입한 은행이 있다고 썼을 때는 그 매입한 거에 대해서 원래 대금 결제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 은행 쪽으로 내가 대금 준게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저희가 상환 청구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저에게 상환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은행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됐을 때 은행 쪽으로 상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희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규정을 같이 보면서 제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36페이지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적용 범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60600은 저희가 통일 규칙이죠. 규칙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적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것은 양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즉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UCP600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한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보증신용장도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모든 내용이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쓰고 있냐면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렇게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증신용장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보증신용장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잖아요. 저희가 ISP 급하여 하는 것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조에 가서 보면은 정의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영어와 이제 그런 한글로 나와 있게 되는데, 뭐 내용들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은행 영업일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규칙이 적용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특별히 영업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있죠. 뭐 서류를 심사하고 이런 행위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하는 날짜를 영업일 이렇게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서류 제시하세요?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당연히 충족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용장 총액 규칙, UCP600의 내용도 준수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ISBP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은행들 간에 이제 대금 결제에 대한 그런 통일 규칙이 있는 것인데, 거기 나와 있는 것까지도 같이 적용을 하는, 그러니까 은행 간의 그런 관행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치가 됐을 때 일치하는 제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를 말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확인이라 하는 것들은 원래는 여기 은행에서 보증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 있는 은행을 못 믿는다기보다도 여기 위치하고 있는 나라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에 있는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은행은 사실 좀 신뢰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은행에서도 연대해서 보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 통지를 하는 지정된 은행에서 같이 확인 요청을 받게 되고요. 거기서는 그것을 수락을 하든 거절을 하든 할 수가 있는데, 수락하게 됐을 때는 이제 독립적인 대금 결제에 대한 그런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것은 개설은행의 어떤 수권이라든지 요청에 따라서 그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기 있는 은행에서 요청한 것이 아닌데 이 수익상이 별도로 이렇게 확인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은행이 쳤을 때는 이거는 UCP600상의 확인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 말인즉슨 UCP600에 따른 확인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무소구 그렇죠. 비수권 확인 이렇게 말을 쓰죠. 뭐 수권되지 않은 확인이라고 말을 써서 비수권 확인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최종적인 지급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급하고 인수로 나눠 보면은 일단 지급 인수 나뉘게 되고 지급 안에는 일람 지급이 있고 연 지급이 있고 인수가 있습니다. 일람 지급이라는 것은 일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사이트 본다라고 하는 건데 본다라고 하는 것들은 서류가 제시가 돼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은행에 서류가 제시가 됐을 때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일람 지급이라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지급은 일정 기간 후에 서류가 제시가 되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연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수라고 하는 것들은 환어음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환어음상에다가 내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무조건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명을 하는, 약속하는 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음상에다가 이렇게 인수라고 하는 서명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연지급이든 인수든 공통점은 나중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나중이란 말은 만기가 됐을 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차이점은 연지급 같은 경우는 이제 환어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인수는 반드시 환어음이 필요한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는 이제 환어음 사용하는 거래 같은 경우는 인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환어음 같은 경우는 인지세라고 해가지고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권리를 넘기거나 하게 됐을 때 그거에 따른 비용을 이제 발생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유럽에서는 되게 높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된 건데 그게 바로 연지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지급을 하게 됐을 때는 인수라는 것과 유사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하지 못하고 연지급 확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서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대금 결제를 하기로 되었던 은행에서 내가 만기 때 대금을 무조건 지급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인서를 작성해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매입이 나오죠. 매입은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입이라 하는 것은 구매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은 대금 지급을 하기로 됐던 은행에서 매입을 하는 건안 되고요. 다른 곳에서 매입을 할 것이고, 정해진 만기가 있는데,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제3자가 요거를 먼저 구매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중요한 표현이 이거죠. 은행 영업일,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는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전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또는 대금 지급에 동의함으로써, 이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만기가 되기 전에 먼저 구매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할 거는, 결제라고 하는 거 안에 매입은 포함되지 않아요.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지급이니,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에서 지급이니 만기 때 대금을 결제하겠다,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매입은 그 전에 하는 거잖아요. 결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 은행이 매입을 한게 있었는데, 나중에 만기 때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저희가 부도라고 말을 쓰거든요. 부도. 부도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자신이 지급했던 돈에 대해서 다시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상환 청구권 또는 소구권이라 말을 쓰게 됩니다. 수익자로 하여금 내가 지금 돈을 지급한 게 있었으니까 이거 내가 돈 받지 못했으니 나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매입은행은 가능한데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그 매입은행이 확인은행인 경우에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은행 자체는 결제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는 자기 때문에 결제를 하거나 뭐 매입을 하더라도 나중에 소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은행 중에서도 확인은행이 아닌 은행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서류를 제시하는 행위와 그다음에 그렇게 제시된 서류 자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 거겠죠.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것들은 신용장을 포함해서 UCP, 600, 뭐 ISBP 정하고 있었던 그 정해진 날짜에 서류를 지정된 은행이 제시하지 못했다. 요거는 일치하는 제시가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3번 가볼 건데, 해석 파트예요. 제3조. 여기서는 지금 제가 여기 교환에 들었던 것들 위주로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밑에 보시면 취소 불능 신용장이 나오는 게 있어요. 취소 가능, 취소 불능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지 아닌지로 구분하시면 되거든요. 취소 불능 신용장은 신용장을 개설했던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다른 당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취소 가능 신용장이고 그게 안 되고 반드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을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취소 불능이란 표시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경우만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개설한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요.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들 같은 경우는 비록 은행의 어떤 그 명칭이 같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면은 뭐 A 은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한국에 있는 본점이 있고 뭐 외국에 지점이 있다고 쳤을 때도 둘다 A 은행이라 쳐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네,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중요한 것들은 넘겨보시면은 이제 on or about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뒤로 5일씩 되는 건데 해당 날짜를 포함하는 거라 총 11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5일, 뒤에 5일, 그다음 해당된 날짜 포함이기 때문에 하루 더해가지고 총 11일간의 어떤 선적 기간을 인정해주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보니까 뭐 to, until, 뭐 till, from, between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포함을 한다고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 before, after라는 것은 해당 날짜를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 근데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from이라고 한 단어가 밑에 가보면 선적 기간 정할 때는 포함이 되지만 만기를 정할 때, 즉 환험의 만기를 정한다거나 저희 서류 제시 기간을 정할 때는 이 해당 날짜를 제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거를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UCP 604조로 가서 보면요. 신용장과 원인 계약이라 해가지고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추상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보니까 요것도 있었죠. 이둘 간의 거래도 있었고 이둘 간의 거래도 있었잖아요. 수익상이 아니라 뭐 수익자란 명칭이 더 맞는 표현이죠. 수익자. 이둘 간의 거래는 저희가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둘 간의 거래가 먼저 이루어졌고 대금 결제 방식을 신용장으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사실 신용장 자체는 얘랑 얘랑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랑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예, 그 부분이 여기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서류 제시만 갖고 얘기하는 거, 서류만 갖고 본다는 것인데 예, 그런 것이 일단 소반이 돼야지만 신용장 거래를 하는 은행은 이제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6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신용장을 개설하게 됐을 때는 어디서 이용 가능한지, 언제까지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명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유효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의할 게 뭐냐면, 대금을 결제를 하는 곳,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류를 제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 날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나 어떤 매입을 위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은행에 언제까지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유효기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서류 제시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유효기일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되겠지만 그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유효기일 전까지는 반드시 서류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가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개설은행은 다, 뭐,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은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건 다 되는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 다른 은행도 추가로 지정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개설은행하고 환영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그거였죠.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는 대금을 결제를 한다라는 그런 의무를 여기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있죠.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 뭐냐면 이 지정된 은행에서 이 수익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는 게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상환 청구하게 됐을 때 지정된 만기, 원래 대금 결제를 해야 된 날짜보다도 그 전에 돈을 지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다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만기 때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상환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게 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확인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게 결제를 하거나 매입을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데 매입을 할 때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즉 리콜스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 Without 리콜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매입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이라 하는 것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요청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수락을 했다고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통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지라고 하는 것은 외견상의 진정성을 충족한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신용장 또는 조건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통지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다 봤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통지하게 됐을 때는 혹시라도 나중에 조건명이 발생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최초에 신용장을 통지했던 은행을 통해서 그 루트대로만 가게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조건 변경이나 취소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용장 거래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장 거래는 기본적으로 여기 대금 결제를 받을 사람하고 돈을 지급하는 사람 둘 말을 하는 거라 수익자, 회원의 둘이 포함되는 것인데 만약에 확인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은행도 같이 독립적인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 당사자까지를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라고 말을 쓰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기타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조건 변경하게 됐을 때는 조건 변경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전부에 대해서 조건 변경하는 것이 수락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중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은행이라 하는 것은 신용장에서 특정된 은행을 정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어느 은행도 상관없다고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용 가능한 은행을 제가 지정은행이라고 말을 쓰게 되고요. 그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은행은 반드시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되거나 매입을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자기가 명시적으로 동의했을 때만 그런 것들을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은행관 상환 약정이라 하는 것은 제가 URL 7.25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신용장 거래하잖아요. 여기 지정은행 있다 쳤을 때이 지정은행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갖고 있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뭐 결제를 한다거나 뭐 매입을 하는 걸로 갈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결제를 한다는 것은 이 개설은행하고 이둘 간에 어떤 그런 환거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이둘 간에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 요건 보통의 경우는 차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런 관계가 없고 뭐 매입같이 그런 거 하게 됐을 때는 요때는 상환 방식에 따라서 내가 먼저 지급했던 돈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환하게 됐을 때도 원래 원칙은 이 은행에서 의무를 갖고 있는 거지만 이 은행을 대신해가지고 다른 제3의 은행을 통해서 상환을 해주겠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때 먼저 할게 뭐냐면 요쪽으로 하게 되는 거는 상환 수권을 하게 됩니다. 해주세요라고 권한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고 이 은행에서는 만약에 내가 이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때는 요 은행 쪽으로 상환 확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확약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 중에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확약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상환해주겠습니다라고 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럼 나중에 상환 청구를 하게 됐을 때는 이 은행을 저희가 청구은행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상환 청구를 하는 은행 이렇게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은행은 이쪽으로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상환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요쪽으로는 관련된 서류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상환은행 같은 경우는 심사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것들은 여기 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냥 요청받은 바에 따라서 상환 의무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여기랑 요거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유효기를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 일치하는 증명을 요구하는 서류를 이쪽에 제시하면 안 된다고 나오는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가보도록 하고요. 서류 심사 기준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건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 심사 기간이 나왔죠. 오 은행 영업일 안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주의할 게 뭐냐면, 서류가 제시가 된 날의 다음날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좀 저기 체크해놨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사를 하게 됐을 때 그런 게 있어요. UCP 600에 나와 있는 그 운서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원본을 제시했을 때 있죠. 원본을 제시했을 때는 이거를 받는 사람이 서류가 와야지만 물품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날짜가 경과되기 전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적일 이후부터 21일을 경과하지 않는 선에서 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21일 경과하기 전에 서류 제시하지 못하면 요거는 기간을 넘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불일치한 서류 제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내용이 저희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선적일 이후에 21일까지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거 같은 경우도 유효기일을 경과해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라 유효기일이 먼저 도래하게 됐을 때는 유효기일까지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쭉 가볼게요.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가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6페이지 가보면은 14조 안에 그게 있어요. 신용장 그 개설은행 주소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착하통신서라고 나온 그 개설은행 주소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다른 서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같은 나라에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다만 운송서류상에 나와 있는 그런 명시가 된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송서류 같은 경우는 물품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정보가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같은 국가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68페이지 가서 보면요. 16조에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건 불이치가 발견됐을 때 반드시 불이치에 대한 통지를 했을 때만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불이치 통지라고 하는 것들도 서류 심사 기간 안에서만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고, 내가 이거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 은행에서는 불이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할 때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불이치 사항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지금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불이치한 것을 빨리 알아야 보완을 해서 다시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서류 행방까지도 얘기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업송장 70페이지 가볼게요. 상업송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이둘 간의 거래를 나타내는 증빙서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익자가 여기 은행 앞으로 발행을 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이 은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쪽으로 발행하면 안 된다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신용장 거래하게 됐을 때이둘 간의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둘은 당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서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명이라 하는 것들은 그런 유효성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3자가 발행한 서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서명을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발행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서류가 유효한 것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운송서류, 보험서류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도 서명을 반드시 요구를 하게 되고요. ISBP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증명서라든지 뭐 진술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 게 서명을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업송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그 당사자가 발행한 서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용장 조건하고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요거 저희가 엄격일체 원칙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다른 제3자가 발행한 서류 같은 경우는 신용장 조건을 모르고 발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치가 안 돼도 된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 수익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게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운송서류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큼직큼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송서류 같은 경우는 서명을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운송인의 명칭을 반드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정된 서명권자가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의 경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운송인, 그다음에 선장, 그다음에 그들의 기명 대리인이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런 게 있어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선적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한 건데, 운송 서류상에 그 사실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기본적으로는 발행 일자를 현적 일자로 보는 게 있는데요. 다만 그런 게 없다, 뭐 예정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는, 선적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건데, 이걸 저희가 본선 적재 표기, 또는 본선 적재 부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은행 입장에 봤을 때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운송서류상에 나타나 있어야지만 수리가 되는 거고, 요게 불일치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자체로는 수리가 거절되는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환적 파트도 나오는 게 있는데요. 환적이라는 것들은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쉽게 말하면은 옮겨싣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옮겨싣는 것이다. 즉 신용장에 나와 있는 그런 장소 구간 안에서 어떤 물건을 한번 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옮겨싣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양화하고 대적재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을 쓰게 되는데요. 환적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물품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손상 위험. 이런 작업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신용장 조건에서 환적을 금지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환적을 금지하면 환적되면 수리 거절되는 게 맞는 것인데, 다만 환적이라 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라,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은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손상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은 해상 운송에서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위험성이 감소되는 게 있다면 감소가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컨테이너, 트레일러, 그다음에 래시 바디 선에 의해서 선적된 것이 증명된다면 요때는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있으면은 환적될 것이라거나 될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책임 소재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뭘 말을 하는 거냐면, 환적 구간에서 지금 손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묻는 것인데, 전 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서류에 의해서 포괄되는 경우에는, 즉, 하나의 운송 서류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환적할 수 있다고, 환적을 한 것을 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게 되고, 다만, 여기서 빠지는 게 뭐냐면은,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 있잖아요.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주변에서 택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택시. 택시 같은 경우 저희가 환승을 하진 않잖아요. 뭐 버스나 지하철은 환승은 하지만 택시는 환승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학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처음부터 환적을 예상하지 않아서 이런 규정이 아예 없는 거고, 책임 소재에 관련해가지고 그거 있을 거예요. 특송 물품이랑 저희 우편물 나오는 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다른 게 뭐냐면 특정된 회사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특송회사, 뭐 DHL, FedEx 나온 것이 있고, 우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것들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환적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어디 중요한 거 나오냐면은 저희 80페이지 가서 보면요, 그거 나와요. 저희 그거 그 뭐죠? 신용장 금액 수량 단가 허용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과부족 용인 약관에 대한 이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물품의 종류를 봤을 때 벌크 화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있죠. 벌크 화물.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농산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수로 세는 것이 아니라 뭐 중량으로 재기 때문에 뭐 1kg을 계약을 했다고 하게 됐을 때 내가 실었던 물품이 1kg가 안될 수가 있단 말이죠. 뭐900 90, 뭐 9kg 될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물품 특성을 봤을 때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라, 이런 것들은 과부족이 발생하더라도 허용치가 인정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5% 과부족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계산 수량 조건이라는 것들은 명시적으로 뭐 수량이나 단가나 금액 앞에다가 대략적으로 뭐약 이런 말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범위가 10%까지 인정을 해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간 조금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하고 막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할 청구, 분할 선적 허용된다라고 하는 말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신용장에서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분할 선적, 분할 청구는 허용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게 있는 거죠. 분할 청구, 분할 선적 있다고 썼을 때 분할 선적 된다는 것은 원래 이게 금지되어 있다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기 82제 가서 보면은 분할 선적에 대한 그런 기준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동일한 운송 수단을 가지고 하는 게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운송 방식이 같은 거죠. 예를 들면은 하나의 배가 있는데요. 뭐 여수에서 물건을 일부 실었고 부산에 가서 물건을 실었다고 하게 됐을 때는 같은 배로 다른 날짜에 다른 장소에 실었다 하더라도 같은 운송 수단을 가지고 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분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만 분할되는 것들은 같은 장소, 같은 날짜 출발한다 하더라도 운송 방식이 두개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요거는 분할 선적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운송 수단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가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 신용장 양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요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자, 요것도 제 뒤에 나오는 저희 보증 신용장 뭐 청구 보증과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용장 거래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수익자, 여기가 개설 의뢰인, 개설은행, 여기가 이제 그런 그 통지은행이라고 말을 할 텐데, 처음 신용장 개설할 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수익자 말을 하기를 내가 지금 다른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 양도 가능하게 신용장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되면은 요걸 가지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겠죠. 그럼 신용장 상에서 양도 가능이란 조건이 붙게 돼요. 그게 바로 트랜스퍼러블 이렇게 하는 문구가 붙는 거죠. 그게 있으면은 이 수익자는 이 통지은행이 보통은 양도은행이 되는 거라, 양도은행으로부터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제2수익자에게 양도를 할 겁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합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제2수익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 1수익자, 2수익자 있다고 썼을 때, 이 수익자에게 이 통지은행, 즉 양도은행이 이쪽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통지를 해주면 이 수익자가 관련된 서류의 조건을 충족하게 이행을 한 다음에 여기로 서류 제시를 하고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보내게 됐을 때는 이 수익자가 노출 발생하는 거죠. 사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수익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둘 간의 관계를 모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익자에게는 송장이라든지 환원 대체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양도은행에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수익자에게 지금 서류 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체를 하는 것을 빨리 해라. 근데 지체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보내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 수익자가 지체 없이 바로 대체를 하게 됐을 때는 대체된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서 대금 결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신용장 통일주식 상에서는 양도하게 됐을 때이 수익자까지만 양도 가능해요. 이 수익자까지만. 그 말이 뭐냐면 이 수익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저희가 청구 보증이 있잖아요. 청구 보증이라든지 보증 신용장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인정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다른 건데 그럴 수가 있겠죠. 여기 상업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자가 3수익자 계속 양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궁극적인 신용장 최초 발행된 신용장 조건에 불이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계속 어떤 그 기간이 단축될 거니까요. 그런데 보증 신용장 같은 경우는 원래 갖고 있던 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는 여러 명의 이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러니까 즉 분할 양도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증을 해서, 그러니까 보증 신용장이 나와 있는 것들은 내가 지금 대금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제3자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넘길 때는, 통째로 넘기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넘기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일부 주고, 이렇게 하는 건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이게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요거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UR 치료 될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 있었는데요. 88페이지 가보시면은 상환수권이 나와요. 상환수권이라는 것들은 개설은행이 상환은행 쪽으로 권리를 인정해주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청했던 그 개설은행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환 확약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상환 확약은 상환을 하는 은행에서 청구은행 쪽으로 내가 약속해준다는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동의가 됐을 때만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 청구, 그러니까 상환 수권 같은 경우는 상환은행하고 개설은 둘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환수권서에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신용장에다가 명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환확약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상환확약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환은행에서 청구은행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 거기서도 이제 그거는 뭐 이게 확정된 거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90페이지 나와요. 상환수권, 상환조건 변경은 반드시 인증이나 어떤 원본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방식 같은 경우는 종이서류와 다르게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종이서류 같은 경우는 원본이라는 것이 이제 있으면 유효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명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이 상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환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 신용장 상에 대금 결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음을 가지고 발행하게 됐을 때도요.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이 상환은행 쪽으로 발행돼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은행에서 원래 결제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거에 요청을 받아서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인 은행 앞으로 발행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여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93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그거 나옵니다. 이제 상환 은행 같은 경우는 상환 청구 받았을 때 이제 상환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접수 일일로부터 최장 3 영업일까지 결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요건 좀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가 보면은 상환 청구 같은 경우도 미리 정해진 날짜보다도 10 은행 영업일 이전에 청구하는 건안 된다고 나오는 게 있으니까 요것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추가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상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거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고 갈게요. 아까 이게 그 설명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가 그거잖아요. 청구를 하는 은행이 될 것이고 여기로 상환 청구를 할 텐데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 은행 앞으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상환 청구하기 전에 미리 통지를 해달라. 선 통지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 은행 쪽으로 청구할 겁니다라는 사실을 통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은행에서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여기 은행에서 나중에 여기로 대금을 결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식이 뭐 차기가 될 거란 말이죠. 둘 간에 거래한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상환을 한다고 하는 통지에 대해서도 선착의 통지를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이두 가지 모두는 그 상환을 하기 전에, 그다음 여기 청구하기 전에 요구하는 게 있는 것이고,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착의 통지는 이둘 간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상환 수권서에만 명시하게 되어 있는 거고, 선 통지 같은 경우는 이둘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만큼 대금 계산이 늦어질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환 수권서뿐만이 아니라, 신용장 상에서도 명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RC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라 사실 요거는 크게 볼게 없어서 제가 드렸던 교환의 내용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중에서 볼 만한 게 있다고 하게 되면은 95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DP와 DA라고 하는 것들을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DP 유산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한부 환화면 형태를 갖고 있는 거라 가지고 은행이 봤을 때는 지금 서류가 제시가 됐는데요. 그 만기를 보니까 기한부 형태로 발행되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DP 유산세를 말을 하는 것인지, DA를 말하는 것인지 명시가 안돼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DP 유산세로 봐서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예, 그 내용이 95페이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URDG랑 ISP98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표로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Extend or Pay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연장을 하거나 지급을 하거나 이게 말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있어요. 보증 같은 경우에 정해진 날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원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은행에서는 보증할 의무가 없는 거지만 그거 넘어가기 전에 청구하는 사람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기간을 연장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걸 하지 않으실 거라면 지금 당장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ISP98 같은 경우는 보증 신용장을 말을 하는 것이고 URDG 같은 경우는 청구 보증이라 해가지고 이제 보증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요. ISP 같은 경우는 제시가 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7일 안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URDG 같은 경우는 30일 안으로 결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가능 처리가 발생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UCP 같은 경우는 기간 연장하는 게 없는데요. ISP98 같은 경우는 이게 불가능적인 그런 사유 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게 있다고 쳤을 때는 그게 영업이 다시 재개되고 나서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게 있는 거고 URDG 같은 경우에는 재개가 된 날짜가 아니라 유효기간 있죠. 만료일부터 30일까지만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SP98이 더 넓은 거죠, 범위가. 그렇죠. 여기 넘어간다 하더라도 영업이 재개되고 나서부터 30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보증 같은 경우는 양도 횟수에 제한이 없는데 다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상업신용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눠서 하는 건 가능하지만 무제한으로 양도하는 건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으니까 요거를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번 넘겨보시면은 서류 심사와 서류 그 거절에 대한 통지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요거 반드시 외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UCP600이랑 UCP 같은 말 나와 있는 거죠. 제시가 된 날의 다음날부터 5 영업일까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ISP98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진 게 있어요. 아까 봤던 게 뭐냐면 Extend or Pay 같은 경우에 7일 기억나시죠? 7일. 그래서 보면은 4일 안에, 그러니까 3일 안에, 4일 이내로 한게 있을 경우는 합리적으로 이제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
7일 초과된 것들은 비합리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게 있어서 요거를 반드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일단 표를 드렸으니까 표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참고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ISBP 세사고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드렸던 이 내용만, 교환의 내용만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아까 ISBP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100페이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4번에 보시면 증명서 이런 거 있죠? 뭐 검사 증명서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런 서명을 요구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가 뭐냐면 분석 증명서, 검사 증명서, 뭐 진술 이런 것들은 서명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서명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거를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해 왔는데 일단 제가 설명을 다못 들었던 부분들은 교환을 드린 거 있으니까 요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 질문 주시면은 제가 거기 맞춰서 또좀 보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ね、 바로 그냥 그 질문 답변 하도록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외환 전문용 이전 공부하다 보니까 무역 자격증에 관심이 생겼어요. 유사한 내용과 난이도 자격증이 있을까요? 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사실 외환 전문역과 비슷한 부분들은 이제 무역 영어라고 하는 거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뭐 UCP 600이라든 이런 것들은 무역에 나와 있는 거랑 유사하게 보일 것 보이긴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죠. 저희 국제무역사도 마찬가지 될것 같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똑같다고 말을 하긴 어려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환 전문역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이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만 놓고 보면은 무역영어랑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과목 같은 경우는 다 한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면은 국제무역사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섞여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 유사한 내용이라고 사실은 외환 전문역 그 문제의 난이도하고 국제무역사 그다음에 뭐 무역영어라고 하는 것들이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환 전문역 2종이 그래도 조금은 더좀 이렇게 기간이 더 짧게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은 국제무역사랑 무역영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더 길게 공부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내용만 잘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FTA라고 하는 거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무역 회사도 다니는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산지 관리사 준비를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선적기일 계산하는 거 어려워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에 압박이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몇개 있었거든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신용장에서 그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요구하거든요. 서류 제시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용장을 개설을 할때 서류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지정된 은행에 언제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보통은 기일로 안 하고 기간으로 하죠. 왜냐면 기일로 하게 됐을 때 날짜 넘어가게 되면 위반이 발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시하세요라고 정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 명시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명시가 안돼 있다라는 것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기간까지 제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지정된 은행에다가 그 날짜가 넘기 전까지 제시하면 되는 거라 요거는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명시된 대로 제시하면 됩니다. 명시된 날짜 내, 뭐 기간 안에 제시하면 되겠고요. 명시가 안돼 있을 때 같은 경우는 나왔던 게 그거였던 거죠. 아까 그 UCP 600을 가서 6조를 가서 봤더니 일단은 유효기일을 가지고 보는 게 있었어요. 유효기일. 유효기일은 그거거든요. 결제를 하거나 매입을 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제시된 날짜가 없을 때는 지정된 은행에다가 언제까지 서류를 제시해야 되는지를 정하는 날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일이 바로 서류 제시 기한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시해준 날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효기일을 경과해서 제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겠네요. 명시가 되어 있다더라도 유효기일을 넘겼다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은 운송 서류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왜 나와 있는 거냐면 그거 있잖아요. 운송 서류 같은 경우, 특히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받는 사람이 그 서류가 와야지만, 원본이 와야지만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수익자가 서류를 늦게 제시를 하면 당연히 물품이 먼저 올 거잖아요. 먼저 오고 서류는 나중에 오겠죠. 그럼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창고를 포함해서 뭐 내가 납기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운송 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요. UCP 600에 나와 있는 운송 서류가 있거든요. 19조에서 25조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어요. 19조 같은 경우는 복합운송 서류를 말을 하는 것이고, 20조 같은 경우 선화증권, 21조 같은 경우는 비유통성, 해산물 운송장, 22조 같은 경우 성격 선화증권, 23조 같은 경우는 항구화물 운송 서류 나오는 게 있었고요. 24조 같은 경우는 철도, 도로, 내수로 운송이 나오는 게 있었고, 25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던 특송이라든지 우편물 나오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명시된 서류에 대해서 원본을 지금 포함해서 제시를 한다. 즉, 이런 서류의 원본 제시를 요구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늦어도 선적이 되고 나서 21일을 경과하지 않는 선에서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거 이해 갈수 있죠? 선적일이라는 것들은 보통 뭘 말을 하는 거냐면 그렇죠. 물품이 선적된 날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운송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은 그 발행된 날짜를 가지고 선적을 보는 것이 있고요. 별도로 표기된 날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표기된 날짜를 가지고 보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선적이 되고 나서부터 21일, 요거는 지금 제시기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영어로 보시면 애프터로 나와 있거든요. 부터 그래서 요 날짜를 제외하는 거죠. 선적일 빼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21일까지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UCP 600상에 나와 있는 이런 서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 제외. 원본이 아니라면 제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아닌 것들은 메일로 보내면 되잖아요. 원본이 그꼭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본 제시하면 되는 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메일로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날짜 안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온 서류로서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게 있을 경우는 선적일 이후에 21일 경과하기 전까지 반드시 지정된 은행에 서류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유효기일을 경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효기일은 마지막 날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날짜가 이럴 수가 있겠네요. 유효기일보다 먼저 도래를 한다. 그러면 요게 인정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효기일이 나중에 있다. 그러면 요때는 유효기일까지 제시하지 않으면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내용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서류 제시를 하잖아요. 제시를 한다는 것은 지정은행 앞으로, 그죠? 지정은행 쪽으로 제시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 은행이 영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시를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접수가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기간 중에 있는 그 비영업일 같은 게 상관이 없겠지만, 마지막 날짜 있죠. 기한이라 부르는 마지막 날짜에 안 한다? 그러면은 다음 이어지는 영업일까지로 연장이 되는 거겠죠. 연장. 요것만 알고 계시면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질문 3번 보겠습니다. 통지은행, 확인은행, 지정은행, 상환은행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장 거래를 한번 생각했을 때요. 요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수익자, 베네피셔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설 의뢰인이 있을 거예요. 이둘 간에 처음으로 매매 계약을 하겠죠.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대금 결제할 때 신용장을 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혼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신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 찾아갈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신용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럼 은행에서는 신용장을 개설을 할 텐데 일단 여기가 지금 서로 다른 나라에 있잖아요. 여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A 국가, 여기를 B 국가라 했을 경우에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직접 주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수익자가 위치하고 있는 나라에 있는 특정 은행에게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 개설은행이 여기 있는 은행한테, 특정 은행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해가지고 이 신용장을 통지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은행에서는 동의를 하거나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여기로 그게 있을 거예요. 전문을 보내겠죠. 스위프트 통해가지고 이제 신용장 개설에 관련된 그 내용을 보내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거를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해가지고 여기로 통지라는 것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때 은행을 통지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통지라고 하는 것들은 수익자에게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발행됐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말하는 것인데 이거 자체는 외견상의 진정성이 충족된 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신용장의 모든 조건들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요구하는 게 있는 거라 가지고 통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은행에서는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효한 것인지 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보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통지 은행은 수익자에게 개설된 신용장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은행하고 거래 관계가 없어요. 서로 간에 거래 관계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둘 간에 연결하는 다른 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둘 간에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둘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다른 은행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 통해서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제2통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확인은행. 확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확인은 연대 책임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대 보증.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이걸 개설한 은행에서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인데 요거 말고 요게 좀 위험하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한테도 추가적으로 결제에 대한 그런 보증을 요구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흔하진 않겠죠. 근데 그 나라가 좀 불안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은행 쪽으로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확인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신용장 개설된 거 있잖아요. 이 신용장 개설된 신용장의 결제라고 하는 의무를 독립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같은 경우는 여기로 대금 결제 청구해도 되고요. 여기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통지하는 은행 쪽으로 확인까지 같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요 은행에서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여기가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고요. 그다음 지정은행. 지정은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용 가능한 은행, 신용장 거래를 할수 있는 은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게 있잖아요. 결제라고 하는 게 있고 매입이 있죠. 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언급했던 게 뭐냐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돈을 주는 거고 매입은 결제받기 전에 다른 제3자가 이것을 사는 거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결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기를 대신해가지고 다른 은행한테 요청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결제를 하는 은행 있잖아요. 일람지급은행, 연지급은행, 인수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 중에서 이 은행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은행들 있죠. 뭐 보통 말하는 게 뭐냐면 본사 간의 관계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환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있다고 쳤을 때 그런 예치환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 쪽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 지정은행에서는 자기 돈을 가지고 먼저 지급하고 상환 청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은행하고 얘랑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 안에 계좌에 여기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예치금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예치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빼서 주는 거죠. 요걸 저희가 차기라고 말했어. 차기. 자기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은행의 돈을 여기서 인출해 가지고 돈을 주게 되면은
사실 이 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나오는 것이 결제 같은 경우는 이 수익자가 위치한 곳에 지정을 해놓고 그 은행을 통해서만 뭐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나오고요. 매입이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수익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그 자유 매입 신용장이 나오는 게 있어요. 수익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매입을 요청할 것을 해주고 있긴 한 거죠. 근데 뭐 일반 그거 말고도 뭐 매입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특정하게 그 지정된 은행에 가서 매입 요청하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매입을 하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용 가능한 은행을 말을 하는 거라 여기 보면은 지정 은행이라 하는 것들은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다 미리 지정을 해놓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매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지정을 하지 않고 수익자가 원하는 곳에 가서 하세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정이 안돼 있다더라도 그 수익자가 특정 은행에 제시한 게 있을 때는 그때는 그것이 사용된 은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바로 지정 은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신용장을 만들 때부터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서류 제시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매입처럼 특정 은행이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 자유롭게 하는데 여기는 수익자가 서류 제시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는 그걸 제시받은 은행이 바로 신용장 거래 참여가 된 거잖아요. 그 은행이 바로 지정 은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있는 거죠. 지정 은행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결제를 해야 되거나 매입을 해야 될 의무를 갖는 건 아니라고 나와 있게 되고요. 그 은행에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합의했을 경우에만 의무를 갖는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제를 안 하거나 매입을 안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경우에는 원래 의무를 갖고 있었던 이 은행에서 결제를 해야 될 의무를 갖는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환은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차기 방식 말씀드렸잖아요. 차기가 뭐냐면은 내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을 가지고 뺏어주는 거거든요. 인출해 주는 건데, 상환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서 적용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매입 같은 거 있잖아요. 매입. 매입 같은 경우는 이 은행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많단 말이에요. 많기 때문에 매입을 먼저 해주면 자기 돈을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줬던 돈에 대해서 다시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상환 청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수익자에게 돈을 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돈을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상환 청구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바로 상환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은행 통해서 상환을 하라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환 수권 또는 뭐 상환 어떤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권리를 가지게 된 사람이 바로 상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청구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따로 정해진 은행이 있다고 쳤을 때는 여기로 청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청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상환 수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랑 신용장이랑 별개로 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시된 서류가 있겠죠. 이 서류가 지금 이 은행에서는 심사를 하게 될 것인데, 요거랑 상관없이 청구가 있으면은 청구된 대로 대금을 지급하게 상환을 해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환은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게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 또 추가로 공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냥 아시겠나요? 내용. 네. 쉽게 말하면 통지은행은 통제하는 은행이고 확인은행은 확인하는 은행이고 지정은행은 신용장에서 지정된 은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환은행 같은 경우는 상환에 대한 이제 의무를 가지게 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적이랑 분할선적 동일한 개념인가요? 다르죠. 환적은 쉽게 말하면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옮겨 싣는 거. 내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갖고 오는데요. 그 중간에 미국에서 어디로 갈까요? 미국에서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서 중국에 들렀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물건을 옮겨 실은 거죠. 옮겨 실어가지고 한번 물건 내렸다가 다른 곳에 옮겨 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네요. 저희 주변에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버스나 지하철 타고 가는 것이 있었는데 한 번에 가는 경로가 없으면은 중간에 환승할 수 있죠. 환승.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환승. 그렇기 때문에 환승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환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내가 내렸다 타는 거잖아요. 그것을 물건에 대입해 보시면은 물건을 운송하는 도중에 한번 내렸다가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할선적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나눠서 싣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 싣을 때부터 두 개로 나눠 싣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물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A라는 선박에 실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또 B라는 선박에 물건을 실었다. 하게 됐을 때는 요거는 나눠서 실은 거죠. 이걸 저희가 분할해서 선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적과 분할선적은 개념이 아니 다른 거죠. 환적은 옮겨 실는 것이고, 분할선적 같은 경우는 나눠 실는 것이고, 다만 나눠 실는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수량만큼을 나눠 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저희가 할부 선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질문 답변하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여유가 있어서 좋네요.